재료를 아낌없이 풍성하게 넣은 메뉴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연일 물가가 오르면서 같은 값이라도 푸짐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입니다. 이 매장은 꽃게 한 마리를 통째로 넣은 꽃게 크림 파스타와 스테이크 한 덩이를 얹은 피자가 인기입니다. 꽃게 파스타는 생물 꽃게를 통째로 손질해 파스타를 만듭니다. 해산물의 비릿한 맛을 잡아주는 마늘과 양파를 기름에 볶다가 꽃게 한 마리를 넣어 익혀줍니다. 그리고 파스타의 향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비스큐를 넣습니다. 비스큐는 꽃게 껍질을 데쳐 말린 뒤에 빻아서 우려 만든 꽃게 소스입니다. 꽃게 한 마리와 비스큐의 향이 더해져 파스타에서 바다의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한 덩이가 통째로 올라간 피자는 피자와 스테이크, 그리고 샐러드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피자 토핑으로 각종 채소, 그릴에 구운 스테이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올립니다. 육즙이 살아있는 스테이크는 한 가지 메뉴로 나와도 손색이 없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이 매장에서는 통 크기의 떡볶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45cm 길이의 가래떡 한 줄이 떡볶이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소스는 가루만 사용해 텁텁한 맛을 줄이고 깔끔한 맛을 더했습니다. 매일 아침 협력업체에서 제공받는 가래떡을 찜통에 찌고 가루로 만들어진 묽은 소스를 약한 불에 자작하게 익혀서 졸여줍니다. 완성된 떡볶이는 전용 칼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먹습니다. 가래떡 한 줄이 통째로 들어가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합니다. 이곳에서는 오징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짬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신선한 홍합과 통오징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징어는 한입 크기로 잘라서 짬뽕에 넣어 먹거나 초장에 찍어 먹습니다. 중국식 짬뽕이 아니라 한국식 짬뽕으로 얼큰하면서 개운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료를 통째로 넣어 재료가 가진 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재료의 신선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통요리. 통큰 재료 사용이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FTN 황준호입니다.